되어갑니다. 금단의 땅에 세워진 야생 동물들의 낙원. 하지만 그 낙원의 실체는 냉혹했습니다. 디엠지의 산과 들, 그리고 하천에서 발견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사체들. 그들끼리의 생존 경쟁은 인간의 전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냥당원 같은데 일단은. 자, 여기 갈비뼈가 갈비뼈가 이빨로 저는 이게 불에 털려놨잖아. 이게 다 뜯어먹었어. 이렇게 잘렸다고 이렇게 이빨로. 촬영 7개월 차. 한 웅덩이에 모인 야생 멧돼지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라니가 희생됐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원래는 초식동물이었지만 생태계의 변화와 진화로 잡식성을 갖게 됐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DMZ의 숲에서는 종종 상위 포식자들끼리 마주치기도 합니다. 인간이 없는 땅에서 무법자로 군림한 두 포식자의 눈치 싸움. 뱀이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멧돼지의 다리를 휘감으며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뱀.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 야생 멧돼지에게 뱀은 그저 손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